국내 바이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황기에 앞다퉈 발행했던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역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바이오업종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채권자가 원리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은 커졌는데 돈을 갚은 여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바이오주들의 옥석 가리기 관련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주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근 바이오 관련주들 코로나19 이후에 뭐 이렇다 할 기사가 나오더라도 주가의 움직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지 않고 있고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주식 와이프와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제약바이오주 안 갑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뭐 다시 때가 오진 않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사실 바이오 사이클 역시도 한 2, 3년 주기로 한 번씩 타거든요. 근데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네. 팬데믹 때 이 K바이오 종목들이 다 죄다 네,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이쪽으로 엮여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별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네. 사실 개별적인 이제 그 기업의 호재에만 좀 기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의 큰 이제 호황기 사이클이 한번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업종이 또 호황기일 때는 각종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약 개발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부분들 R&D에도 지속적인 이제 투자가 들어오지만 지금 근 1년 지금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경기 침체 상황을 겪으면서 금리 지금 인상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투자를 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까지 바이오 주가까지도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냥 원금도 포기하고 원금 회수를 포기하고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거라도 지금 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완전 K바이오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은 지금 최근에 그 의견 거절 맞은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셀리버리부터 시작해서 GTG 웰리스, 뭐 G9 제약, ST 생명과 뉴지레파마 이런 이제 기업들 지금 의견 거절 받게 됐는데 의견 거절을 이제 그 회계 감사 시즌에 받게 되면은 사실 상장 폐지로 가는 그런 이제 길목에 있는 의견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들 내에서도 이의 신청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한번 이제 의견 거절 받고 거래 정지가 되면은 그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기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고 또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R&D에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1, 2년 만에 통과가 되긴 쉽지가 않거든요. 임상 뭐 후보 물질부터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1상, 2상, 3상 그리고 상용화까지 총 걸리는 기간만 하더라도 한 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개발 소식이 이제 완전히 뭐 그 상용화까지 임박된 그런 이제 기업들 말고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실 자금을 계속 쏟아붓는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금까지 이제 뺀다 하면은 그냥 기업 완전히 이제 부도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뭐 타게 나갈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옥석 가리기 필요한 시점이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정부 쪽에서 2016년도 경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살리겠다고 증권 시장에 그 투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을 특례 상장을 좀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2018년도에 한번 주가 상승세에 한번 호재 노리기도 했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 번 더 그 주가 시세 엄청 강하게 나온 기업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례 상장 시킨 경우에는 보통 적자 기업들이 특례 상장이 되는데 5년 정도까지는 유예를 시켜줍니다. 5년 정도. 그러니까 4년 정도까지는, 3, 4년 정도까지는 적자 기업들 특례 상장한 경우에는 일단은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이 흑자 전환하지 못한다 하면은 사실 특례 상장한 기업들도 이렇게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회계감사 시즌에 재무적인 부분들 계속 점검하시라고 제가 그 상장 폐지 리스트 기업들도 계속 올려드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내 기업이 지금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인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보시라고 특강도 주쌤이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미리 보시고 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신 분들이시라면 뭐 비중 축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대비를 하셨을 텐데 그거를 대비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셔야 되고 내지는 정말 극단적일 때는 휴지 조각까지 이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뭐 CB라든지 BW,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뭐냐면은 그 돈을 빌려서 주식으로 이제 다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전환사채고 BW는 신규인수권 부사채라고 해서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붙어 있는 주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채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이제 케이스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기 때문에 보통 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큰 손들의 자금들 많이 빌려오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시세 차익이 목적인 상태에서 큰 손들이 이렇게 뭐 CB라든지 BW 투자했는데 지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돈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로 때문에 지금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 투심이 3월 달은 특히나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한바탕 이제 지나가고 소꿉질이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 그다음부터는 실적이 진짜 실제로 반영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만 이제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미 뭐 개별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작년, 재작년부터 그 주가 K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올해 실적을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실적 방향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위탁 생산하는 CMO, CDMO 기업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투심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한바탕 후폭풍 지나가고 나서 다시금 제약바이오 그 전반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호재들 이슈들 뭐가 나올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통상적으로 3월에는 회계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주들의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면서 그 루머로 인해서 주가 급등락하는 것을 보고 와 제약 바이오 주의 투심이 정말 굳건하진 않구나 지금 3월이 진짜 어려운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들도 한번 엄선해서 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대장주들 언급해 주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거래 정지된 기업 중에서 그 네. 주주분들이 또 가장 많이 물려있는 셀리버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코멘터리를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보니까 셀리버리 그 대표가 단상에 올라서 지금 주주총회에서 무릎 꿇고서 주주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여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2018년도경에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증시에 4년에서 한 5년 정도 지금 머무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금 특례 상장한 경우에는 5년 정도까지 유예를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흑자 전환 돼야 되는데 흑자 전환 되지 못하면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려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런 메자닌 관련해가지고 다시 이제 돈을 갚아라 하고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셀리버리 대표 쪽에서도 뭐 사재 20억 원과 함께 자산 매각 통해서 이 거래 그 지금 중지된 부분들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금액 자체가 사실 너무 커가지고 20억과 가지고서 이게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많은 지금 업계 관계자들 자체가 당장에 지금 거래 재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셀리버리에 물려 계신 분들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겪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불편하지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대신에 과거에 코오롱티슈즌 한번 주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코오롱티슈즌 잠깐 보면은 코오롱티슈즌 같은 경우에도 거래 정지가 무려 거의 한 3년 정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2022년도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셀리버리 케이스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이제 극적으로 살아난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거래 정지가 되면 사실상 1년 이상은 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흐름만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거래 재개된 이런 이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희망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앵커님이 카나리아 바이오 말씀을 이제 주셔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료와 그 우회 상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의 내용들을 보면은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사료 전문 회사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 상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최근에 그 난소암 관련해서 임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거래가 한번 잠깐 주춤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공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 기업도 또 의견 거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주가가 최근에 한번 극적으로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주가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서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 쪽에서 만들고 있는 난소암 면역항암제가 지금 당장 만들어지지 않고 연구개발 중이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형 자산에 대해서 그 가치 선정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회계하면서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엇갈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쪽에서 그런 이제 그 차액인 2,820억 원을 손상 처리를 결국에는 하고서 감사 의견을 이제 적정 판정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장은 다행히 이제 유지가 됐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난소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글로벌 지금 임상 3상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의 대표 쪽에서 굉장히 지금 뭐 강력하게 이거는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이게 주가가 뭐가 있나 보다 하고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결과가 나와봐야지 않은 거고 임상 3상 이게 통과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감과 이제 불안감이 좀 공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그 난소암 면역 항암제가 통과가 돼서 상용화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 가치만 하더라도 매출이 미국 시장에서 최대 그 6조 원 정도를 매출 실적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주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또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거나 아니면은 스팸 뭐 과다 관여 종목 이런 걸로 이제 지정이 됐을 때 뜨는 그런 이제 경고 메시지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과열된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감사 보고서를 너무 늦게 내가지고 안도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신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고려했을 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 좀 의문점이 많은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하나의 이슈로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청당 제약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삼청당 제약은 제가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 관련된 이제 공급 계약 같은 것들도 계속 지금 많이 맺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천단제약 현재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1월 달 지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고점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 역시도 지금 높여주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일리아라는 바이오시밀러 암질환 치료제거든요. 그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지금 현재 동등성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지금 비슷한 이슈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그 뭐랄까요 신뢰성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상 반영이 아주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상용화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9만 5천 원대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것보단 주쌤이 그 봤었던 1, 2월 달 이때 들어가신 분들만 지금 시점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같은 지금 움직임들로 봤을 때 토탈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삼청당자 이런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주가들 자체가 지금 기업의 개별적인 임상 3상에서 지금 상용화까지 앞두고 있는 기업들만 지금 주가상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금 임상 3상까지 간 기업들이 유족 이렇게 지금 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실적이 그래도 탄탄한 상태에서 R&D를 하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대체로 좋거든요. 그런 이제 기업들 위주로 K바이오 섹터는 좀 골라서 보시는 안목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